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움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기 상어. 예,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참했습니다. 진짜 진실. 아, 벌써 지금 아홉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아홉 번째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 상품과 또 함께 진행하실 분, 이분들을 갖다 먼저 이제 불러보고 얘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이분하고 만나기 위해서 먼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잠시 변화하고 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성순의 11장. 네, 이렇게 또 옷을 갈아입고 오늘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김성수 TV가 시작하자마자 큰 도움을 주셨던 엄지민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강원 민방의 아나운서로 그냥 공채로 딱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원에서 그냥 메인 아나운서로 활동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많이 했죠. 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뉴스도 하루 두 개 하고 뭐 MC는 다 맡아서 했었고. 그러니까요. 디제이도 다 했죠. 그런데 왜 백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그냥. 우리 저 TBS에서 그 저랑 같이 방송을 할 때, 네. 그때만 해도 비정규직의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4만의 공채를 보러 다녔는데 그래서 강원민방이 됐잖아. 아, 회사 면접 볼 때도 이제 소속되고 싶다고 얘기를 막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소속 간부 그렇고 이게 역시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소속감 물론 좋지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게 더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백수. 지금 백수. 아니 그래가지고 섭외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백수가 돼서 고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다들 비슷한 고민 아닐까 싶어요. 이제 뭐 하고 살지? 네. 앞으로 뭐 하지? 이 예. 고민인 건데. 당분간은 안 할 거예요. 네. 1월까지는 그 고민을 유예하고 네. 그동안 한 번도 못 다녀온 여행을 좀 다녀오고 1월에 땡 하면 이제 그때부터 취업 전선으로 다시 뛰어들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고민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고민이요? 뭐였죠? 제가. 아니 백수가 되면 안 하니까 하염없이 살만 찐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이쁘다 엄지는 아나운서 진짜 엄지 공주라는 변명이 딱 맞는 것 같다 이랬었는데 제 백수 되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몇 킬로 쪘다고요? 2킬로? 예전에 저희가 TBS 다닐 때 다이어트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지민 아나운서한테는 바로 이 선물을 드려야 돼요. 운동을 해서 우리 또 한 달 동안 저는 지금 한 7킬로를 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운동기구를 이제 엄지민 아나운서한테 선물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 지금 받았으니까. 예. 한번 우리 일단 박스를 열고 영접을 해봅시다. 상품을. 어? 잠깐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 바닥면을 보호하는 이런 필름을 붙이라는 얘기 같아요. 오! 이런 기구가 나옵니다. 상당히 가벼운데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보호필름은 어떻게 붙이라는 거죠? 보호필름이 밑에 보니까 다 귀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모양이 보면은 뭐 입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발을 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발을 집어넣고 딱 자, 뭔가 오죠, 느낌이. 성순의 11장.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왼쪽, 확실하게 옆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일단 배에 힘주세요. 그렇죠. 왼쪽, 왼쪽. 야, 이게 트위스트 효과가 상당하네요. 옆이 타, 옆이 지금. 여기 옆이. 옆살이 들고 있어요. 예.
자극이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알백. 그리고 이거를 아예 넘겨버리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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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허리를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이. 아 이게 있네. 예. 아 이게 진짜 기능 기능이에요? 예. 운동은 이렇게 자 좌우로 네. 한 10회씩 하다가 한 번쯤 딱 아! 자, 요 운동의 핵심은 좌우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좌우로 흔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일 때 한 번 확 제껴줘서 이제 교정을 해 주는 네.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해 볼까요? 하나 둘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아! 어, 시원하긴 한데. 어, 진짜. 아, 진짜 안 뺏긴다. 이거 저 말고 세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엔 반대로 넘어가 봅시다. 아! 저 약간 비대칭인데 확실히 예, 예. 오른쪽이 더 어려워요. 아, 요새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너무 안 하신가 봐. 아, 아니 근데 이 은근히 많이 땡기네. 이게 뭐 이 정도 갖고 운동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땡겨지는 그런 느낌. 네, TV 보면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운동이 조금 허리가 뻐근하다 싶으면 딱 이렇게 제껴서 확실하게 허리와 골반을 틀어줘서 그 자세를 유지시켜주면 이제 교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깜짝 놀라시고 여기 밑에 보면요. 바퀴가 아까부터 이 바퀴가 뭔가 생각하겠죠? 네, 이게 왜 있지? 싶었는데 딱, 아, 나오는 딱 펼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살짝 무엇에 해볼까요? 하나 둘 오우 하나 누워서 해야 되는 건가요? 둘 예 누워서 누워서 확실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퀴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만 세게 밀어주면은 옆이 그냥 쫙 여기가 스트레칭이 진짜 많아요. 예, 이런 느낌이네. 어, 이거 살살 하면은 그냥 허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세게 하면은 아 옆구리가 아 땡기는 아 이렇게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앉아서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땡기는 거는 줄어드네요. 여기 배 주위와 양쪽 허벅지 주위의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쪽. 맞아요. 외측근이 일단 많이 쓰여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아, 최소한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어를 잡아준다고 해서 코어짱. 코어짱. 네, 코어짱. 이름값을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가 아무래도 좀 뻐근한 거죠. 옆이 탁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저걸로 잡아줍니다. 케어 스냅.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 허리에 깔고 그냥 누워주시면 허리에 그 굴곡 있잖아요. 네. 그 굴곡을 딱 보존해주면서 허리를 쭉 펴지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네. 병원에 가봤는데 허리가 좀 뻐근하고 특히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엉치뼈 쪽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딱 찍었는데 허리가 입자가 나왔어. 허리가 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데 허리가 입자가 나와. 그런데 요걸 쓰게 되면은 그게 교정이 됩니다. 아 굴곡이 자연스럽게 가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의외로 허리에 이렇게 배기진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 허리를 쫙 늘려줘요. 부드럽게. 한번 넣어보세요. 약간 쿠션감이 살짝 있네요. 예. 쿠션감이 있어요. 얘가 위에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쭉 누워보세요. 편안한 그러면 여기가 쫙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예,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건 이렇게 누워있는 건가요? 네, 누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또 옆에 근육들을 자극시켜줘요. 옆으로 누워보세요. 그렇죠? 이러면서 허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를 시키고 네. 그러면서 굴곡을 잡아주는 그런 교정도 이걸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편하게 쉬시면서 교정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대 기정 선물. 허리 아프다고 요즘에 그러셔가지고 경추백이라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를 일단 같이 한 번씩
써봐야겠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끼고 주무셔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요거는 케어 슬립. 그러니까 잘 보호해보면서 잠을 잘 수 있게 한다. 요거는 코어짱. 코어를 살려주는 그런 운동의 코어짱. 자, 요 두 가지. 아, 오늘 체험해봤습니다. 성순의 11장. 예! 아, 오늘 이렇게 신개념 운동기구, 코어짱, 그리고 케어 슬립. 이렇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아무래도 옆구리와 허리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살 잘 안 빠지고 허리는 진짜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다는 건 좀 못 봤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체험을 해봤는데요. 오늘 엄지민 아나운서와 함께 체험해봤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죠? 고맙습니다. 예, 선물 잘 쓰시고요. 예, 한 달 뒤에. 열심히 뺄게요. 예, 한 달 뒤에 우리 서로가 날씨를 좀 만나면 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